일단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존재해야 돼. 기록이 있어야 돼. 등기의 존재가 인정돼야 된다. 등기 존재. 등기가 일단 행해지고 난 뒤에 부적법하게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어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.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. 부적법 말소되거나 멸실되어도 권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효력 존속 요건인 건 아니다. 요 뜻이거든요. 효력 존속 요건인 건 아닙니다. 왜?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상태라도 권리가 존재한다라고 인정해 주니까요.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권리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회복 등기가 가능하니까. 등기부가 멸실될 수도 있습니다. 등기부가 뭐 이렇게 화재로 소실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권리까지 없어지는가? 그건 아니다 말이죠. 물권이 소멸하는 건 아닌 거예요. 회복 등기 하지 않아도 이게 등기부가 없어진 거를 멸실이라고 하거든요. 등기부 멸실. 그럼 멸실 회복 등기 해야 되는데 그건 대법원장이 일정 기간 정해서 하도록 합니다. 근데 그 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. 근데 이제 전산 처리 다 됐기 때문에요. 멸실 회복 등기라는 건 이제 폐지됐습니다. 우리나라가 그만큼 등기 쪽에 이제 전산화 다 돼가지고 선진화된 상태죠. 어쨌든 등기부가 멸실되면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등기부 등본 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그 기간 안에 자기 등기부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해야 돼요. 그게 멸실 회복 등기인데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. 그다음에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경우에서요. 잘못 말소된 경우죠. 그러면 권리까지 말소된 걸로 칠 거냐? 아니다라는 거죠. 보세요.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.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효력에 영향 없다. 88년 판례.